베이가네? 베이가랑 롤 너무 오랜만인데? 오랜만이긴 한데 그래도 카사딘이 막 엄청 힘들고 그런 조합은 아니긴 해요. 카사딘 하기 좋긴 해. 컨디션과 별개로 일단 잘해보자. 3일간 롤을 안 하면 손이 굳거든. 힘이 많이 좀 굳었어. 6렙을 찍으면 그래도 그니까 그전에도 편하긴 한데 6렙 찍으면 진짜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모든 챔피언 상대로 비슷하겠지만 6렙까지는 사리면서 해보자고. 아, 얄밉게 평타를 때리네. A가 이번에 뭐 버프 받지 않았나? 뭐 버프였지? 아, 궁쿨타임이랑 Q였나? 이것저것 버프 되긴 했던데. 잭스 CS 한계 레전드. 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이마. 그 CS가 한계예요. 저 사람. CS는 내가 앞섰는데? A가 이겼어. CS를 많이 못 먹었구나. 그래. 반반 교환 나긴 했네.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네요. 화이팅. 굿. 그런 거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만 좀 힘들어하네, 그죠? 학살 중. 제압되었습니다. 베이가 쪽으로 한번 노려보죠. 베이가 점멸도 안 쓰고 죽었네? 탑 빼고는 다 괜찮긴 해, 잭스야. 좀 힘내보렴. 야, 점멸 되게 쿨한데, 얘? 뭐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야, 덱스 되게 쿨한데? 그거 좋았구나. 저기 미쳐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거는 살기 좀 어렵겠는데? 살았네? 한개 맞나? 하면 안 되겠다. 엑스 오거든요? 맛있다. 꿀맛. A가 타워링 빠른 거 보소. 점멸력 높아가지고. 내 포블 아니니까 뭐. 락한 킬이라 다행이다 그나마. 드라가스가 엄청 세네. 아 그거나 그거 보면 죽지. 다행인데 그래도. 아이고 시체 먹으려다가 못 먹었구나. 드븐킬이 너무 허무하게 들어온 게 아쉽네. 달큰 친구들이 매우 많네 상대팀. 저희가 제압골드를 다 빨려가지고. 네, 사실 뭐 잭스 죽는 거는 이제 괜찮긴 해. 이미 죽을 만큼 죽은 친구라. 아쉽게 됐네, 그죠? 저기 미친 날 뜨고 있습니다. 16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면 좀 노려봐야겠다. A가도 아마 뒤에 있을 텐데,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던졌다 상대. 올라프는 팀이 맞겠죠? 미드 타워라도 좀 밀자. 이게 마저템 가면 안 죽을 판이긴 하거든요. 상대 데미지 넣을 사람이 베이가 글가밖에 없는데. 타야 되는데? 야 이거 안되겠는데? 피가 안나는데 이거? 공허 가긴 해야겠다 그죠? 무덤굿 가야되나? 나 텔포 없음 님들아. 바론 아직 없잖아. 오 나이스. 아니 카사린 없이 이런 교환을? 어? 그러지 마라. 바론을 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고야. 뭐 하기 애매한데? 빠지죠?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라가스가 있네? 불가만 있으면 안 죽긴 할 텐데. 대천사가 있어가지고. 텔포로 올게요 차라리. 살짝 나가리긴 한데. 이제 이거 무리하면 잡겠다. 잡았는데 이거는? 아닌가? 바론 때문에 애매하긴 하네. 여기 있다. 한 번만 더 할까? 블루레드 다 있는데? 정비하겠지 싶어서 여기 올만한데? 베이가 같은 거? 맞다. 뒤로 돌아서 이즈 한번 늘어볼게요. 잡을만한데? 보고요. 아이고 고양이 손님. 아 만원 감사합니다. 카사딘 캐리 잘 쓰겠습니다. 나이승 카사딘 캐리.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요. 아, 이거 원래 바도 원챔 아니었나, 이 사람? 뽑기를 했네? 어, 뭐야, 내 표. 잭스야. 아니, 너는 안 줄 줄 알았어. 아니, 1킬 11대 타고 남 탓하더니 명예는 또 주는구나. 그래. 아, 팬이구나. 다른 사람 있네, 그죠? 님들 혹시 본인이 일본어를 정말 잘해서 이제 막 노래를 들으면 일본어 가사가 이제 다 해석이 바로바로 된다 그 정도는 없나요?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 프리토킹이 될 정도로 일본어를 잘해도 음악 가사 바로 해석되는 거는 쉽지 않나? 힙합 아니면 들려요 그래? 이런 거 그럼 들리는 거임? 한국어 노래도 다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충 뭔 내용인지 안다 이거지. 아 들려요 그래? 일본에서 5년 살면 됨? 나 일본으로 갈까? 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좀 하려고요. 그냥 뭐 어디 써먹겠다 그런 거보다 그냥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 일본 여행 가서도 이제 프리토킹 가능하고 그죠? 사실 일본어를 못해도 의사소통은 되지만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 히라가나 조져보죠. 근데 읽고 쓰는 거는 그냥 안 하려고요. 아니,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지금 그냥 듣기, 말하기. 말듣스. 한자 공부 진짜 어려워요. 한자는 근데 파파고가 대신 해주잖아. 읽는 거는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그죠? 듣말스예요 그래? 말듣스는 틀이야? 근데 뭔가 말듣스보다는 듣말스가 원래 순서가 맞는 것 같긴 함. 듣는 게 원래 제일 먼저잖아. 근데 듣말스보다 말듣스가 좀 더 이제 어감이 찰져서 말듣스로 썼던 게 아닐까. 이러는 오하요 곤방와 고니찌와 그리고 모모쿠다사이 고멘나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웬만한 소통은 될 듯 이라고 하시는데 재미가 없잖아. 그것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꿈꾸는 의사소통이 아니잖아. 바디랭귀지에서 살짝 진화한 버전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이제 상대방이 뭐라 대답하면 못 알아듣고 그럼 이제 맛이 없거든. 와드 박는다 얘. 아닌가? 와드 일단 못 받게 했네요. 쿨타임 차면 갑시다 이거는. 형 W 평할 거라 아마. 예민한 발돌림이네. 보람 거미구나 상대. 보람 방패라 내가 2등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브가 처음에 피 좀 빼놔가지고 스노우볼 좀 굳어갔다 그죠? 아 이게 안 맞아? 답이? 좋습니다. 얘 카사딘 처음 만나보나? 일계산을 아예 못하네. 카사딘이요? 상대 보고 뽑으면 1티어고 선픽으로는 못 뽑아요. 구조상 선픽이 될 수가 없음. 네, 상대 보고 뽑으면 1티어긴 해 지금은. 네, 아리 상대로는 1티어까지는 아니고 아리가 잘하면 그래도 한 2, 3티어? 상대 따라 달라. 공패. 그래. 얘 뭐야? 들어가야겠는데 이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견 좀 하고 천천히 하면 다 잡겠다. 오케이.
자, 숨 막힐 때 쪼여오는. 그래. 와우. 어, 맛있어. 꿀맛. GG. 고맙습니다. 아리아, 넌 내려가라. 여기는 너가 살아남기엔 좀 험난한 곳이다, 그죠? 와, 바로 서렌 쳤음, 레전드. 15분 되자마자. 저거요?